인간은 선택을 할수 있다. 무슨 선택을? 어떤 생각을 할 것이냐? 긍정적인 생각을 할 것이냐? 부정적인 생각을 할 것이냐? 진선미를 선택할 것이냐? 그 반대쪽을 선택할 것이냐? 용서할 것이냐? 사랑할 것이냐? 아니면 미워할 것이냐? 사랑할 것이. 다 모든 게 선택이다. 그런데 이 선택의 법칙이 이제 법칙대로 가는 생각이 있고 선택을 하기 싫은데도 자꾸 들어오는 생각이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보면 주로 어떤 생각이 나는 선택하기 싫은데도 불구하고 자꾸 내 마음속을 쳐들어와요. 어떤 생각이에요? 좋은 생각이에요? 나쁜 생각이에요? 예. 그런 생각들은 들어오면 내 뇌파를 베타파로 만들어버리고 유전자를 꺼버린다. 그런데 그런 생각은 좀 그만했으면 좋겠다. 좀 이제는 하기 싫다. 이런데도 불구하고 막 쳐들어와요. 그런 생각을 무슨 생각이라고 불러요? 잡생각이라고 그래. 이 잡것들은 자꾸 쳐들어와. 아시겠죠? 잡념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 잡념에 우리가 흔히 하는 얘기로 사로잡힌다고 말합니다. 사로잡힌다. 그러니까 나쁜 생각, 부정적인 생각, 내 생체 전자파를 베타파로 만드는 그런 생각, 내 유전자를 끄는 그런 생각은 들어오지 말라 그래도 들어와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이 든다라고 얘기합니다. 든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들어온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우리의 유전자는 환경에 반응을 하는데 그 베타파가 되면 그 잡념들, 잡생각들이 들어오면 또는 그 잡념들이 나를 사로잡으면 내 내면의 환경은 엉망이 돼요. 그래서 내 유전자는 꺼지게 돼 있는데 이 좋은 생각, 나를 내 생체 전자파를 알파파로 만들어주는 그런 좋은 생각, 그건 내가 선택해야 들어옵니다. 강제로 안 들어와요. 나는 좋은 생각 하기 싫은데 막 좋은 생각이 막 자꾸 나. 누가 그랬어요? 예, 네, 그런 일은 없어요. 나쁜 생각은 이제 그만했으면 좋겠다. 그만하고 잠 좀 잤으면 좋겠다. 나는 지금 자야 돼. 근데 나를 잘 수 없도록 계속 나쁜 생각은 막 기어들어오고 쳐들어오고 결국 그 부정적인 나쁜 생각으로 나의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그래서 나를 사로잡는 그런 생각이 있고 나의 선택을 기다리는 좋은 생각이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좋은 생각은 나의 선택을 기다려 줍니다. 나쁜 생각은 나의 선택을 무시합니다. 무시하고 강제적으로
내 마음을 쳐들어옵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나쁜 생각은 우리를 베타파로 만드는 그런 영적 에너지는 우리에게 무엇을 주지 않아요? 선택의 자유를 주지 않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까지 그 우리에게 생기를 주고 정말 진선미로만 구성이 됐고 정말 우리 인간이 할 수 없는 그런 초인간적인 사랑이 바로 무조건적 사랑이고 그 무조건적 사랑이 바로 우리 생체 전자파를 알파파로 만들고 그 다음에 꺼진 유전자를 키우는 그 생기이다. 근데 그 무조건적 사랑은 강제를 하지 않고 우리의 무엇을 기다려? 선택을 기다립니다. 근데 조건, 그래서 무조건적 사랑은 상대방에게 선택의 자유를 주는 사랑입니다. 강제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좋은 생각을 하라고!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어저께 그 돌아온 탕자 얘기를 했는데, 그 얘기를 보면, 그 아버지는 그 하나님을 예표하는, 상징하는 그 아버지는 철저히 그 둘째 아들에게 무엇을 주고 있어요? 선택의 자유를 주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내 마음 속에서 우러난 그 선택의 자유대로 선택했을 때 인간의 관계는 가장 아름다운 관계가 돼. 아시겠죠? 가장 뭐예요? 가장 마음 속으로부터 우러나오는 그런 관계를 맺게 되고 그런 관계 속에서 인간은 가장 행복하고 그런 관계 속에서 우리의 생체 전자파는 항상 알파파로 유지가 됩니다. 그런데 강제로 내 말 잘 들어 앞으로 네 마음대로 하면 안 돼. 너는 선택의 자유가 없어. 네. 그러면 알파파는 생길 수가 없어요. 그것이 조건적 사랑이에요. 네. 그렇죠? 조건적 사랑 속에서는 네가 내 시킨 대로 잘 하면 내가 좋아할 거고 네가 내 말 안 들으면 어떻게 혼날 줄 알아. 그러면 그 자체가 베타파야. 그것은 강제야. 그것은 이기심이야. 그것은 욕심이야. 그래서 나는 이 사람의 욕심을 이루는 그 욕심의 대상이 되어버리면 뭐가 행복해요? 그래서 우리 인간 관계는 서로가 서로의 욕심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니까요. 그러니 행복하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랑은 눈물의 씨앗밖에 되지 않고 그 다음에 또 이런 노래가 있었어요. 이런가 사랑이라면 그 다음에 뭐예요? 하지 말 것을 얼마나 힘들었으면 사랑 안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네. 이렇게 사랑 때문에 사람들이 스트레스. 왜 사랑이 스트레스를 줘야 돼? 그렇죠. 네. 사랑은 모든 스트레스를 해소시키는 그런 놀라운 생기, 생명, 에너지. 그런데 그 사랑이 변질이 돼버렸어.
그 사랑이 변질이 되는 바람에 우리의 유전, 인간의 유전자는 꺼지기 시작했고, 예. 네. 그래서, 베타파가 되면서 꺼지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질병이 생기기 시작했고, 노화가 시작됐다. 생기 속에서는 노화가 안 되게 돼 있어요, 여러분. 놀랍죠, 그렇죠? 박사님, 그 과학적으로 발견이 됐나요? 증명이 됐나요? 생기 속에서는 노화가 안 된다는 사실이 과학적으로 분명히 밝혀졌습니다. 알고 싶습니까? 자, 여러분. 우리 사람의 세포 속에, 이제 세포 핵 속에 염색체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 염색체를 살펴보면, 이 염색체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 이 부분들이 염색체 끄트머리입니다. 염색체 끄트머리. 그리고 염색체가 이렇게 토막이 되어 있죠. 그렇죠? 한 토막, 두 토막, 세 토막, 네 토막,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끄트머리 부분에 특별한 토막이 붙어 있어요. 이렇게 길게 이렇게 붙어 있는데, 그래서 여기서 이게 이제 염색체를 너무 작게 그려 가지고, 근데 이 끄트머리 부분의 토막들이 노화를 결정해요.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이 끄트머리 토막들이 점점 짧아져요.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의 세포를 꺼내가지고 염색체를 탁 보고 그 끄트머리 부분이 얼마나 남아있냐에 따라서 여러분이 나머지 수명이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래서 그 끄트머리에 남아있는 토막들을 텔로메어라고 부릅니다. 텔로메어라고 불러요. 여러분은 텔로메어라고 불립니다. 자, 텔로메어 그림을 한번 보죠. 자, 이게 이제 염색체라면 이 끄트머리 부분에 이 노란색 토막을 텔로메어라고 불러요. 그래서 어릴 때는 텔로미어가 이렇게 긴데, 이게 나이가 들면서 점점 짧아지고, 결국 이 텔로미어가 없어지면 죽어요. 여러분, 그거 한번 꺼내서 볼까요? 자, 그래서 왜 그러냐 하고 봤더니, 자, 요 초록색 부분이 텔로미어. 텔로미어가 어떻게? 조금씩 떨어져 나가, 맨날. 그러니까 세월이 갈수록 텔로메어가 조금씩 떨어져 나가요. 그러면 점점 짧아져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면 텔로메어가 조금 남았죠. 이렇게 되면 이제 죽을 때가 된 거예요. 근데 사람이 태어날 때 텔로메어 길이는 다 같아요. 희한하죠. 근데 어떤 사람은 빨리 떨어져 나가. 빨리 짧아져. 어떤 사람은 천천히 짧아져. 답은 왜 그런지 아시겠죠? 자, 왜 그러냐 하면, 이 텔로메어가 떨어져 나가면, 나가는데
왜 어떤 사람은 안 떨어져 나가는 사람도 있다고. 천천히 떨어져 나가죠. 이제 이거를 어쩌다가 발견했냐고 하면, 암세포 속에 있는 염색체에도 텔로미어가 있는데, 이 암세포들은 텔로미어가 안 짧아져.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 어떤 암 환자 몸 속에 있는 암세포를 꺼내가지고, 이렇게 보면, 꺼내가지고, 실험실에서 영양 공급을 하면서 그 암세포를 키워, 배양을 시켜. 배양을 시키는데, 이 실험실에서 안 죽어요, 애들이. 그래서 요즘도 그 유명한 암세포가 있어요. 어떤 독일의 여자 환자의 유방암세포인데, 그 유방암 환자는 벌써 뭐예요? 죽었는데 그 세포는 아직도 살아있어. 그거를 영생이라고 부를 수 있어. 그래서 그 암 연구가들이 어떻게 이렇게 될수 있지? 왜안 떨어져 나가지? 근데 연구를 해보니까 떨어져 나가기는 하는데, 새 텔로메가 와서 자꾸 붙어. 그러니까 안 떨어져 나가는 것처럼 보였다고. 텔로메어란 것은 떨어져 나가도 이새 텔로메어를 만드는 어떤 것이 있구나. 이렇게 되었어요. 그래서 아주 연구를 열심히 했습니다. 하다가 뭐를 발견했냐면, 이 노란색 물질이 존재한다는 걸 발견했어요. 이 노란색 물질이 바로 이 텔로메어를 어떻게 만들어서 갖다 붙여. 자, 여기 이제 옛날 텔로메어가 떨어져 나가면 이 노란색 물질이 새 텔로메어를 만들어서 갖다 붙이니까 안 죽는 거야. 아시겠죠? 자, 제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생기 안에 있으면, 즉 무조건적 사랑 안에 있으면 안 죽는다. 자, 그럼 왜 생기 안에 있어야 되냐? 자, 그러면 안 죽으려면 뭐가 풍부히 있으면 돼요. 이 노란색 물질이. 그래서 이 노란색 물질을 텔로메어 재생 물질, 이렇게 부를 수 있습니다. 영어로는 텔로메라이즈라고 부르는데, 텔로메어 재생 물질입니다. 근데 이 노란색 물질이 잘 생산이 되면, 노란색 물질이 자꾸 생산이 되면서 새 텔로메어를 자꾸 만들어서 떨어지면 갖다 붙여. 그러면 안 죽는 거지. 그러면 어떻게 하면 저 노란색 물질이 잘 생산되도록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과학자들이 이 노란색 물질을 생산하는 뭐를 찾아봐야 되겠다? 유전자. 그래서 여러분, 창조주는 인간을 생기 속에 있을 때 영생하도록 만들어 놨어. 왜? 그 노란색 물질을 텔로메어 재생 물질을 생산해내는 유전자가 있는데, 그 유전자가 나이가 들수록 어떻게 자꾸 꺼져. 어릴 때는 뭐예요? 다람쥐만 봐도 어떻게? 다람쥐다, 다람쥐다.
그 문금순 씨처럼. 문금순 씨가 60이 넘었는데 꼭 6살 같아요, 이 사람은. 그렇게 진선미를 확실하게 느끼고 박수치고 노래하고 춤추고. 그래서 남편은 참 재밌을 것 같아. 그래서 자, 그러면 그 생기를 많이 받으면 저 노란색 물질이 자꾸 노란색 물질을 만들어낸 유전자가 자꾸 켜질 거 아니에요? 그럼 켜질수록 노란색 물질 자꾸 많이 만들어내면 텔로메어, 새 텔로메어를 갖다가 자꾸 만들어가지고 붙이면 될 거. 자, 그렇게 돼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는 영생할 수 있게 돼 있어. 그래서 영생이라는 것을 후라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아시겠죠? 이제 이게 보면요, 다 성경에 있는 모든 얘기는 다 과학적으로 입증되어 가고 있습니다. 아, 놀랍죠? 네. 자, 그래서 이 무조건적 사랑이란 것이 이렇게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내가 화장실 쓰고 불을 안 끄는 그런 사람이지만 그 불을 끌수 있도록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왜 그건 뭐니까? 불 끄기 도와달라는 게 아니라 우리 마누라 스트레스 안 받도록 내가 불을 끄는 사람이 되게 해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탁 생각나게 해준대. 그 불 끄는 거는 아니지. 그 정도로 선택을 하고, 그 정도로 노력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 바로 생기요. 무조건적 사랑이에요. 아시겠죠? 여러분에게는 더 절대적으로 필요하죠. 왜? 유전자 켜져야 병이 나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다른 어떤 것보다도 여러분에게 중요한 것이 바로 뭐예요? 무조건적 사랑을 이해하고 선택하고. 네. 그러면 그게 그 어떤 분은 이제 강의를 초기에 첫 강의, 둘째 강의, 셋째 강의를 듣고 실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 그걸 내가 어떻게 해? 나는 못할 것 같아. 누구나 힘들어요. 무조건적 사랑을 선택한다는 것은. 왜? 우리는 아예 태어날 때부터 어떻게 태어났기 때문에? 조건적으로 태어났어. 우리 그 사고방식이 딱 조건적으로 셋업이 되어 있어요. 이거를 역행한다는 것이 이것은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되게 돼 있어. 그러니까 누구가 힘을 줘야 돼? 그 무조건적 사랑의 주인이신 그 창조주가 우리에게 그 영적 에너지를 줘야 돼요. 그런 영적 에너지를 우리 생체 전자파를 알파파로 만들어주고 꺼진 유전자를 켜주고 질병을 치유하고 하는 그런 영적 에너지를 성경에서는 성령이라고 부릅니다. 거룩한 영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그 거룩한 영, 성령이 있다면 그거는 무조건적 사랑의 영적 에너지예요. 사랑이 있다면
그 성령은 우리에게 선택의 자유를 주는 영이에요. 근데 우리하고 맨날 같이 살고 있는 영은 어떤 영이에요? 선택의 자유를 안 주는 영이에요. 우리 자꾸 강제해. 부정적으로 생각하도록. 그러니까 그런 영 속에서는 내 유전자 꺼져요, 안 꺼져요? 꺼져요. 그러니까 나를 빨리 죽게 하려는 영. 이 노란색 물질을 생산하지 못하게 하는 영. 그래서 성령은 나를 건강하고 행복하게 하고 알파파로 만들어주는 영이라면, 그게 성령이라면, 그 반대편 영은 무슨 영이 되겠소? 악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성령과 악령 사이에서 선택의 기로에서 살고 있는 존재들이야. 아시겠죠? 그래서 거의 대부분의 인간들은, 사람들은 성령이 존재한다는 것을 몰라. 왜? 이 온 세상 사람들이 전부 조건적 사랑을 하고 있고, 심지어는 나의 뭐, 누구까지도, 내 부모님들까지도 조건적으로 살아가죠. 공부 잘하면 좋아해주고, 시험 점수 나쁘면 뭐예요? 미워하고, 야단치고. 이게 정상인 줄로 알고 산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늙고 병들고 빨리 죽는 것이 정상이야. 하나도 이상할 거 없어. 그러나 무조건적 사랑의 천국에서 이 땅을 볼 때는 이건 뭐예요? 이거는 비정상이라도 너무너무 비정상. 그래서 여러분이 그 천국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이제 이 지구상에 내려와서 탁 나타낸 것을, 그게 무슨 사건이에요? 그거를 십자가라고 그런대요. 십자가는 뭐예요? 너희들은 조건적 사랑 때문에 다 죽게 돼 있다. 그 너희들이 죽는 죽음을 내가 너희들을 만들었으니까. 내가 너희들을 왜 만들었어? 영원히 함께 행복하게 살라고 만들었는데, 너희들이 무엇을 선택해버렸어? 네, 조건적 사랑을 선택해버렸어. 조건적 사랑이 맞다는 거야. 그렇게 생각하고 사는 존재들을 죄인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죄인이라는 말이 무슨 뭐 나쁜 짓을 한 놈, 그거는 이 세상에서 죄인이라고 부르는 거고, 성경에서 죄인이라고 부르는 거는요, 아주 착한 사람도 다 죄인이에요. 왜? 아주 착한 사람은 왜 착하게? 안 착했다가는 하나님이 천국에 안 보내줄 거예요. 그런 사람은 교회 가면 수두룩합니다. 그 다 죄인이야. 그럼 왜? 사고 방식이 어떻게 굳어 있어? 조건적으로 굳어 있어. 그러면서 죽어가고 있는 거. 그러면서 하나님, 저 하나님 사랑해요. 캐싸면서 사실은 하나님이 무서워. 왜? 자기가 나쁘다는, 안 착하다는 게 들통날까봐. 그런 것을 신앙생활이라고 하고 있다는 그 자체가 죄를 짓고 있는 것. 즉, 나를 죽이고 있는 것. 즉, 나의 유전자를 내가 뭐예요? 끄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이 마음으로라도, 아, 그렇지 않구나. 그거를 살짝 깨닫기만 해도 그때부터 유전자들이 팍팍 켜지기 시작하고, 아, 내가 그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을 잘 몰랐구나.
그러면서, 아, 내가 생각하던 그런 조건적 하나님이 아니야. 그것만 깨달아도 나는 기뻐집니다. 그렇죠. 그래서 내가 조건적인 인간이기 때문에, 즉,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이라는 말은 죽는 인간이라는 말입니다. 그 착한 인간도 죽어 안 죽어? 죽어요. 왜? 조건적으로 착하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조건적으로 착한 건 그거는 하나님께는 무조건적 사랑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건 착한 거 아니에요. 스트레스지. 그래서 착한 여성들이 병이 많이 걸려. 아시겠죠? 특히 그 암 환자, 암 걸린 분들, 자가 면역성 질병 걸린 분들은 주로 착한 사람이 걸려요. 암 환자들의 성격적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첫째, 나의 부족한 점을 남들한테 보여주기를 아주 싫어해. 그렇기 때문에 내가 부족하지 않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하여 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나는 부족하지 않다.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돼? 완벽하게 살아야지. 그렇죠? 그래서 그 무거운 짐을 지고 나는 완벽해요. 나한테 일 맡기면 절대로 흐지부지 안 해요. 그렇게 책임감도 뭐예요? 철두철미하죠. 완벽주의자 책임감. 그리고 나는 완벽하기 때문에 나쁜 짓 안 해요. 남한테 뭐 책임감을 미루고 그러지 않고, 남이 일을 흐지부지 해놔가지고 내가 힘들어도 나는 불평도 안 해요. 그래서 나는 그 일까지 다, 속에는 이런 게 올라와도 나는 괜찮아요. 그러면서. 그 이 안 착한 사람들은 스트레스 별로 안 받아요. 책임감, 완벽 천만에 흐지부지, 책임진다, 그런 사람들은 스트레스 별로 안 받아. 아시겠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누가 사람들을 그렇게 만들어요? 악령들이. 그래서 내 영혼을, 내 마음을 악령에게 넘겨버리면 악령은 그런 사람을 만들어가지고 여러분처럼 착한 사람들을 어떻게 괴롭히는 사람들로 만들어요. 그래서 이 세상은 이렇게 보면, 적당주의자들, 해가지고, 저도 그런 사람이거든요. 암 환자 타입이야, 성격이. 그러니까, 우리를 괴롭혀서, 우리를 스트레스 줘서, 우리를 암에 걸리게 해가지고,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도록 만들어요. 아니, 나는 착한데. 왜 하나님이 저런 안 착한 것들은 암 안 걸리고, 왜 착한 우리만 암에 걸릴까? 그 하나님이 괘씸해져. 그것이 악령들이 원하는 바예요. 아시겠죠? 왜? 착한 사람들, 암 환자 타입은 가능하면 올바르게 살라고, 올바른 길을 어떻게 해요?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야. 그런데 그 올바른 길이 하나님이 내가 안 착하면 하나님이 나를 천국에 보내주지 않을 거라는 그 하나님을 조건적으로 오해한 것이 죄다 이 말이야. 그러면 내가 어떻게 착해야 될까요?
착한 거는 맞아. 와, 하나님이 나를 아무런 조건 없이 나를 이미 내가 죽을 죽음을 하나님이 자기 아들 예수를 보내가지고 이 지구상에서 그 자기 아들 예수가 우리 모든 세상에 이 사람들, 착한 사람이고 안 착한 사람이고 상관없이 조건에 구애받지 않고 그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볼 때는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자격이 없는 것 같이 보여도 하나님께는 뭐요? 여러분 모두는 이미 자기 아들이 우리 대신 죽었기 때문에 우리는 죽어도 어떻게 살려서 천국에서 영원히 살도록 해 놓은 존재다 이 말이야. 아시겠죠? 해 놓은 존재인데 이 아가씨는 박수를 어떻게 치냐면 이렇게 치고 있어. 왜 이렇게 칠까? 어떤 분들 아! 그 사람마다 각각 박수 치는 그 이유가 달라요. 그럼 왜 이거 하세요? 일단 좋기는 좋아서 박수는 뭐요? 치는데 이게 어떻게 이런 응? 얘기가 있을 수 있냐? 믿기가 뭐요? 어렵다 이 말이에요. 예, 이거는 안 믿겨요. 안 믿기는 게 정상이에요. 왜? 우리 사고방식은 철저히 조건적으로 세뇌가 되어 있고 지금 제가 드린 말씀은 뭐가 나타난 거예요?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이 나타난 거지. 그러니까 무조건적 사랑과 조건적 사랑이 이렇게 부딪히면 이게 이해가 안 된다고요. 어? 그래서 제가 오랫동안 안식일 교회에 있었잖아요. 안식일 교회의 그 사상은 상당히 조건적으로 옳아요. 아시겠죠? 안식일 교회에서는 나중에 끝에 가서 하나님이 얼마나 착한지 안 착한지 한번 어떻게 조사를 해보시고 최종 구원의 판단을 하실 것이다. 그런 교리를 조사 심판이라고. 그런 교리는 조건적 사고 방식으로부터 나온 교리다 이 말이에요. 그런 교리는 우리 인간들에게 합리적으로 들려요, 비합리적으로 들려요. 인간에게는 합리적이에요. 그런데 성경에 나온 얘기는 뚱딴지 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저 북한의 김정은이를 위해서도 어떻게 죽으시고 김정은이를 구원했다. 믿겨요, 안 믿겨요? 안 믿겨요. 또 안 믿길 뿐 아니라 믿기도 싫어. 아니 그런 새끼를 왜 보는 거야? 왜 우리가 왜 이런 말해? 아니 그런 놈을 이 생각이 바로 우리 생각인데 그 생각이 바로 뭐예요? 조건적 생각이야. 근데 조건적 생각은 그게 스트레스의 뿌리야. 그렇죠? 그래서 안 믿기는 게 이렇게 하는 거 아주 정상입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이제, 근데 이제, 저 같은 사람은 어떻게? 와, 그렇구나. 이제 이렇게 그게 그냥 너무 감사하고, 기쁘고, 이렇게 되려면,
그러니까 그이 얘기만 제가 여러분께 드려도 제 생체 전자파는 뇌파는 무슨 파가 돼? 알파파가 되는 거야. 어. 되는데 듣는 여러분들 중에는 그건 말도 안 되잖아. 그렇죠? 그래서 그게 이제 말도 안 된다는 것이 맞는 말이죠. 조건적으로는 말도 안 되죠. 김정은이가 왜 천국 가? 그럼 어떤 사람은 그래요. 김정은이 천국 간다면 나 안 가. 아시겠죠? 자, 여러분. 그, 어저께 제가 탕자 얘기한 얘기와 똑같은 얘기예요. 아니, 그런 자식한테 왜 재산 줘? 그러니까 결국 그런 우리가 다 탕자같이 나쁜 놈들인데 이런 자식들에게도 뭐를 줘? 생명을 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 뭐요? 주셨다. 문제는 이거예요. 요거를 믿으려면 우리 인간적 생각으로는 못 믿어. 그러니까 뭐가 있으니까 믿게 돼요? 성령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상구가 마누라 다른 일로도 스트레스 받을 일이 많은데 많은데 왜 이렇게 길거리 사요? 다른 일로도 스트레스 받을 일이 많은데 내까지 불을 안 꺼가지고 스트레스를 줄 수는 없잖아. 그런데 내 버릇으로는 이 불을 끄는 걸 자꾸 뭐요? 잊어버리는 게 정상인데 어떻게 해? 그러면 그 마누라가 스트레스를 받지 않도록 해주고 싶은 그 사랑. 을 하려면 그 불을 안 끄는 이상구가 불 끄는 이상구로 어떻게 변해야 되는데 나는 내 힘으로는 변할 수가 없어. 그때 아 성령이 있잖아. 그래서 성령님 하나님 내가 볼 일이 끝날 때쯤 되면 불 끄는 거를 생각이 탁 나도록 그렇게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아시겠죠? 그렇게 기도를 하면 그렇게 뭐예요? 되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아 그런 게 되는구나 라는 그 체험을 그러니까 야 정말 하나님이 내 기도대로 성령으로 나를 나에게 상구야 불꺼 그래서 불 안 끄고 나오려고 그러다 불꺼 근데 성령은 이놈의 새끼 불 안 끄면 죽여버릴 거야 이런 분은 아니다 이 말이야 불 안 꺼도 어떻게 하하 이번에는 잊어버렸구나 이래서 그렇게 살아가면 내가 점점 성령이 원하는 쪽으로 무조건적 사랑 쪽으로 내가 아주 행복하게 조금씩 어떻게 변화되어 가고 있을 수 있게 되어 있다 이 말이야. 그런 과정에서 여러분의 유전자들이 켜지기 시작하면서 치유가 일어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그 참 이게 놀랍잖아요. 그러니까 자,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제 강의의 그 핵심은 뭐냐면 성령이 있고 악령이 있다. 그래서 악령은
여러분이 여러분을 자꾸 스트레스를 주고 미워하게 하고 철저히 조건적인 생각만을 줍니다. 지가 나한테 이따위 짓을 했으니까 내가 미워하는 게 당연하지. 그 말은 지가 이따위 짓을 나한테 했으니 내가 내 유전자를 끄는 것이 당연하지. 그게 말이 돼요, 안 돼요? 알고 보면 그 말이 안 돼요. 그 말도 안 되는 것이 이상하게 나한테는 말이 되는 것처럼 나의 사고방식이 변질됐다. 그게 악령이 내 사고방식을, 그 말도 안 되는 사고방식. 저 자식이 나한테 그따위 짓을 했으니, 그렇게 나를 배신했으니, 나는 내 유전자를 끌 자격이 있어. 말이 돼요, 안 돼요? 말안 돼요. 그런데 그게 말이 되게 돼 있는 거야. 그것이 말안 되는 것을 뭐요? 그게 맞구나. 그게 옳지. 라고 생각하게 해주는 영이 악령이다. 그래서 딱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보면 이 세상이 악령의 조건적 생각의 지배하에 들어가 있다. 그래서 행복하지 않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그 무조건적 사랑을 이 지구상에 살고 있는 죽어가는 우리들을 살리기 위하여, 무조건적 사랑을 보여주기 위하여 아들 예수를 보냈고, 그 십자가에서 대신, 우리를 대신하여 죽게 하고, 너희는 그 예수를, 내 아들 예수를 통하여 너희들이 볼수 있는 그 무조건적 사랑이 그게 옳구나. 저 사람이, 저 악한 사람이 내 유전자를 끌라 그래도 내가 그 사람을 어떻게 용서하는 것이 내 유전자를 끄지 않는 길. 그거를 생명의 길이라고. 그래서 성경은 누구도 사랑하라, 원수도 사랑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 네. 근데 원수도 사랑이 돼, 안 돼? 안 돼. 할수 없어. 그래서 할수 없게, 말도 안 돼. 그거 어떻게 해? 원수를 어떻게 사랑해? 거기서 도망가지 말란 말이에요.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은, 그 말은, 원수 사랑해. 안 하면 너 천국에 못 와. 그런 말이 절대로 안 해요. 원수 사랑해. 너는 네가 혼자 해보려면 절대로 안될 거야. 그런데 나에게 기도해봐. 내가 생기를, 그 무조건적 사랑을 네 마음속에 집어넣어주면 너의 뇌파가 알파파가 되면서 용서하고 싶어질 텐데. 이렇게 돼 있다. 이렇게 돼 있어. 그래서, 이거 난 못해. 그러지 말고, 한번, 어떻게, 시도를 해보시라. 그래서, 우리 인간은 성령과 악령, 생명과 사망 사이에서 선택의 기로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 그래서 성공한 삶, 우리 인생의 승리자들은, 이제 어떤 사람이 승리자예요? 무조건적 사랑이 옳구나. 그것을 나는 끝까지 선택하면서 살아갈 거야. 이렇게 하고 살기 시작하는 것이, 그게 새로운 출발, 뉴스타트이면서, 그 새로운 출발을 시작하는 시점부터 생기, 무조건적 사랑이 공급이 되면서, 여러분의 꺼진 유전자, 망가진 유전자들이 회복되면서, 힐링의 인생이 시작되는 것이다. 이 말이야. 그래서 이제
그렇게 기도하면서 그렇게 그런 선택을 강력하게 그 새로운 선택을 해가면서 살다가 보면 여러분 점점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를 보내서 우리의 죽을 죽음을 대신 죽게 하시고 우리를 지금 우리 다 부족하지만 우리를 이미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로 만들어 주셨다는 사실이 감사해지기 시작해. 그러면서 믿기 시작하고. 그런 게 이제 믿기 시작하고 감사하는 그런 느낌이 들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나는 점점 조건적 사랑의 마수로부터 증오심과 분노와 두려움과 불안과 그걸로부터 점점 구원을 받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서운 것이 없어지고, 그렇죠? 여기 우리 이쁜 엄마, 처음에 이게 맨 앞줄 맨 요 자리니까 제가 쌍판을 제일 자세히 볼 수 있죠. 네, 표정이 점점 변해. 처음에 첫날, 둘째는 그러니까 악령이 두려움으로 꽉 사로잡아 버린 거예요. 그래서 잠도 자고 그러니까 유전자가 두려움에 영향을 받으면 다 자꾸 꺼져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밥맛도 없고 먹어도 소화도 잘 안 되고 누워도 잠도 못 자. 요즘은 잘 자나요? 아, 잘 자면 됐어. 그래서 정말 여러분이 강의를 들으면서 제발 부정적인 생각을 하지 말아요. 아, 나는 안 될 것 같아. 자꾸 이렇게 강의 중에 이미 강의를 어떻게 거부해. 그래서 여러분의 뭐 95%는 다 행복하고 이제 해봐야지. 희망 있어. 이렇게 되는데 그중에 한두 분은 이걸로는 자신 없어. 이렇게. 아, 근데 그런 분들 보면 참 마음이 아파. 여러분, 이보다 더 좋은 분위기가, 여러분, 암 환자를 춤추게 하는 분위기가 이 세상에 여기 아니면 또 어디 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분위기가 바로 지상천국이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 속에 그 천국을 담아가시라, 이 말이야. 그러면 병 같은 거 무섭지도 않아. 그래서, 그러나 우리는 이미 조건적 사고방식에 철저히 세뇌가 된 존재들이기 때문에 자꾸만 조건적으로 빠져들어가고 또 사로잡히고 그렇게 돼 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뭐 신이라고 그랬다면 신. 그래서 산신령 할 때 영은 이렇게 쓰죠. 영. 이 영자가 참 재밌습니다, 여러분. 이건 비우자야. 이 입구가 이게 세 분이라는 말입니다. 그 이거는 삼위일체의 하나님의 성령을 비처럼 내린다는 말이 성경에 있어요. 내리면 어떻게 된다?
인간들을 어떻게 한다? 공은 뭐예요? 일한다는 말이에요. 우리 인간을 품고 인간의 유전자를 변화시키는 공작을 시작하신다. 참 희한한 글자죠. 그래서 신령하다. 그래서 신적인 존재다. 또는 영적인 사람이다. 이렇게. 그래서 영이라는 글자와 신이라는 글자는 사실은 같은 글자예요. 그러면 여기 이제, 그런데 우리 한국에도 성령이라는 단어가 있겠는가? 이 악령, 우리 마음속에 계속 잡념을 넣어주는 악령들을 묘사하는 단어는 있어요. 무슨 신? 잡념 넣어주는 잡신들이 있다. 잡신. 그래서 잡신. 잡신의 반대쪽에 있는 성령은 우리 조상님들이 무슨 신이라고 부를게? 그게 정신입니다, 여러분. 정신. 정신이라는 말이 성령이라는 말이에요. 자, 정. 정한 신이다. 이 정자를 공부해 보면, 참, 이 정신이라는 분은 좋은 신이구나. 우리는 정신이라는 단어를 아주 자주 씁니다, 일상생활에서. 그러면서 이 정신이라는 게 뭔지를 잘 모르겠어. 그냥 정신, 그러면 뭐라고 생각해요? 의식이라고 생각해요, 의식. 그래서 의식이 없이 쓰러졌으면 우리가 뭐 없다 그래요. 정신 없다고 그래요. 그런데 정신은 의식이 아니에요, 알고 보면. 의식이 있는 사람을 보고도 우리는 어떻게 해요? 저 자식은 정신 없는 놈이라고 그래요. 정신 없는 놈은 어떤 놈이에요? 잡놈이야. 또는 잡념. 누구의 지배를 받고 있는 인간들? 악령, 잡신의 정. 그래서 정자를 우리가 공부를 해봐야 돼요. 정한 신이라는 뜻입니다. 그 정자가 무슨 정자냐? 아, 참 좋아요. 정성스럽다 할 때, 정성을 들여서 우리가 정미한다 그러잖아요. 예를 들어서 밀가루를 만든다. 그러니까 쪄요, 그렇죠? 쪄서 아주 부드러운 가루를 만든다. 그래서 정자는 거칠지 않고 매우 곱고 부드럽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매우 곱고 부드럽게 하려면 뭘 들여야 돼? 정성을 들여. 그래서 정성스럽고 부드럽고 곱고 그리고 깨끗하다, 정결하다 할 때, 정정정. 그리고 정성스럽다, 그러면서 뛰어나다, 우수하다, 그리고 최고로 좋다, 가장 좋다, 훌륭하다, 총명하다는 뜻을 담고 있는 글자가 이 정자예요. 그러니 신 중에는 최고의 신이야, 그렇죠? 제가 이거를 깨닫고 나서 앞으로는 정신 자꾸 이러면 안 되겠다. 앞으로는 내가 정신님이라고 불러야 되겠다. 그래서 정신님은 어떤 신이냐? 가장 인간에게 정성스럽고 전혀 거칠지 않고 매우 곱고 부드러우며
가장 깨끗하며 가장 총명하고 뛰어나며 가장 훌륭하고 가장 좋은 그런 신이 정신님이다.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미 뭐예요? 성령의 존재를 알고 있대. 놀랍죠. 그래서 보면 신이라는 글자나 영이라는 글자는 같다. 근데 요 영자를 이렇게 보면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비처럼 내리시는 영이 아니고 그것이 없어지고 이렇게 보면 이건 무슨 자예요? 무당무자입니다. 그거는 잡신들이 사람을 공작하는 문제. 뭔가 귀신. 그래서 귀신이란 말이, 성경은 귀신이란 말이 많이 나오죠. 그건 다 악령들이다. 자, 그래서 정신은 성령이고, 그 성령이, 정신이 생기를 주고, 그 생기는 무조건적 사랑이다. 잡신은 악령이고, 이 생기, 조건적 사랑으로 무조건적 사랑을 막아버려. 그래서 생기를 끄고, 생기를 막 기가 막히게 하고, 그래서 유전자를 끄게 한다. 베타파로 만들고 스트레스를 준다. 그래서 우리는 다, 여러분, 강의를 한참 듣고 보니까, 어떻게 살다가 병 걸린 것 같아요? 정신없이 산다는 말은 잡념으로 살았다. 그렇죠. 그래서 정신을 놓았다, 정신이 들었다, 정신이 나갔다. 이게 성경에 다 있는 말. 인간은 성령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성령을 거부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성령을 회방하는 자, 성령을 거절하는 자는 죄사함을 못 받는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죄를 사하는 무조건적 사랑의 성령을 거부하면 하나님은 내 죄를 완전히 다 용서했는데도 불구하고 뭐예요? 내가 그 용서를 거부하는 거니까 죄사함을 못 받는 거지. 그렇죠? 너 성령을 거부했어? 그러면 나는 너 용서 안 할까? 그런 조건적으로 하는 생각을 이제 좀 고치라 이 말이에요. 정신을 빼앗겼다. 정신을 빼앗아 간다. 정신 못 차리겠다. 그래서 참 착한 남편인데 월급 받으면 꼬박꼬박 마누라한테 갖다주고 가정적이고 그런 남편이 이제 그 지금 한 직장에서 같이 하는 식사를 뭐라 그래요? 회식 집에 갔다 회식하는데 그냥 어느 술집에서 그냥 꽃뱀한테 걸려가지고 선생님 너무 멋져요. 이래가지고. 그 꽃뱀에게 정신을 어떻게 빼앗기는 거야. 그래가지고 헷가닥 해가지고, 아니, 다음 달 월급 타가지고 꽃뱀한테 다 뺏겨버렸어. 그 정신을 빼앗아. 정신이 흔들린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 정신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많이 써요. 그 참 이게 훌륭한 단어예요. 정신을 뺀다. 정신이 어지럽다. 정신이 삐뚤어졌다. 여러분, 정신줄을 놓아버린다. 정신없이 산다. 심지어는 우리는 이 정신을 어디다가도
식생활 하는데도 정신을 적용시켜서 정신없이 처먹어 대는 거야. 그 처먹어 대고 뭐 먹으면 과식을 하면 유전자 꺼져요. 그거는 정신없이 먹어서 그렇다. 정신없이 처먹는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잖아요. 정신 차리고 적당히 먹어. 절제해. 정신 차리고 어떻게? 꼭꼭 씹어 먹어. 먹는 것도 성령으로 먹어라. 그래서 성경 보면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 돌려라. 네 욕심대로 처먹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찬찬하게 정신 차리고 꼭꼭 씹어서 적당히 과식하지 말고 먹는 것이 뉴 스타트의 정신 차린 식생활이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뉴 스타트란 게 뭐 하는 거예요? 정신 차리는 거야. 이때까지 내가 정신없이 살았구나.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고. 그 무조건적 사랑을 알지 못하고 살았고. 그래서 여러분, 이제 그 무조건적 사랑, 성령이 여러분 마음속에 넣어주시는 그 무조건적 사랑으로 계속 알파파를 잘 유지하면서 정신 차리고 건강을 화끈하게 회복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